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또 죄를 많이 지은 자가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커가기만 합니다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모습이 어디가 더럽고 어디에 때가 묻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때가 묻고 또 어디가 옷맷무새를 다듬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이 아니라 요즘에는 거울도 이렇게 돋보기처럼 볼록 거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수하는데 가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그냥 확대돼가지고 땀구멍까지 다 보이는 그런 거울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볼 때는 이만하면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면 왜 이렇게 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땀구멍은 커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죄를 언제에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거울과도 같이 율법이 우리 앞에 비춰졌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커가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반론의 제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6장 1절의 말씀이 그것이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의 말씀에 잠언 자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호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한번 두고 봅시다. 연구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가 아니라 no,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 없는지가 나와요. 그것이 2절의 중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죽은 시체를 놓고 재판을 벌이는 재판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못사게 굴고 때리고 학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죽고 나면 하소연하거나 이야기할 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는 어떻게 됐느냐면 나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죄와 단절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여기 세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그 앞에는 합하여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 되어진 상태, 바로 그것을 세례에 준비되어진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에 어떻게 하지요? 세례는 엄밀한 의미에서 침례교에서 세례받는 것이 좀 실감이 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상징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그에게 그것을 확증해주는 예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구원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에 대한 확증의 예식인 거예요. 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세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도 상징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물속에 잠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것을 의미해요. 죽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시 건짐을 통해서 어떤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넣었다가.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은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엄밀하게 어떻게 하느냐면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물을 얹어서 세례를 줬느냐,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아니 죽은 것의 상징이라면 이왕이면 인공호흡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 빼내는 게 훨씬 더 체험적일 거예요. 눌렀다가 꼬르륵꼬르륵 거리고 숨이 끊어질 때쯤 돼서 다시 살려서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당신의 입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래가면서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내용에 있습니다. 물에 담갔다 뺐던 간에 손으로 얹어서 세례를 줬던 간에 어떤 모양으로 세례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확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결혼 반지는 다이아몬드로 해야 결혼 반지다워. 어떤 사람은 천만의 말씀 그래도 골드가 영원하지. 어떤 반지를 꼈느냐가 결혼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 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확증의 예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확증의 표현이 세례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접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게 된 그 삶이 바로 세례 예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언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나는 죄에 대해서 단절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죄의 자리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것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원한 죄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히 벗어난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은 뭐예요? 다 치러진 거예요.